주시는 택배가 젖어가지고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거 내일 하고 있어 지금. 칼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짠짠 짠짠. 안 젖었다. 바인더를 샀습니다. 아, 난 진짜 내가 바인더를 사게 될 줄 몰랐어. 컴패티 스티커. 저는 화이트를 샀고요. 속지를 이렇게 30장. 이거는 뭐 표지인가 보네요. 하나만 산 이유는 제가 진짜 포카가 없거든요. 포카가 없는데 지금 민규, 찬이, 원우가 콜렉트북에 넣기에는 진짜 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지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언니 바인더로 인쇄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언니가 산 거랑 똑같은 바인더예요. 그냥 이렇게 일부러 다른 색으로 샀어요. 제가 이번 활동까지는 아 원우랑 민규랑 다 늘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포카를 왜 포카가 많지? 나는 포카를 모으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는데 눈 떠보니까 포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근데 이게 양면이 들어가면은 너무 빵빵해져서 그래. 응.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빼가지고 다른 데 옮겨놨거든요. 이렇게 얘네도 얘네가 대박. 얘네가 진짜 터지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여기 뭐라고 약간 접힌다고 해야 되나? 많이 넣으면은. 그래서 다 빼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언니 그 호시 바인더고 이게 도겸이랑 정한이 바인더인데 여기에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저희 집 애들이 지금 한 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니 난 포카가 많지도 않은데 전 포카가 많지도 않은데 여기까지. 아 그래서 얘를 옮겨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포카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논란 종결합니다. 최애 차의 3회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제가 포카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원우 포카가 그래도 제일 많네요. 압도적으로. 최애는 최애다. 최애는 최애가 많구나. 뀨. 가격이 싸. 세일 중. 마이 위시 캐롭티. 네. 붙잡고. 붙잡고. 제발. 나 찬 이거 농구팀이잖아. 농구팀 찬이잖아. 진짜 뽑아보고 싶어. 너 들어가. 너도 아니야. 오오오. 예로 하겠습니다. 넵. 언니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 개구리? 저는 캐로티나 포차코. 오케이. 그거 내 거잖아. 내 거야? 또다시 시작된 도박. 달걀처럼 깨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아닌가? 하나 둘 셋. 또 그거 이건데? 이것만 세 번째 보고 있어. 캔디언 슈아가 나왔고 이트도 아니야. 한 여섯 번 했나? 몰라. 그냥 중간중간에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아우 못 가겠다. 아우 열받네. 어떻게 뜨는 거야. 원래 이거 잘 안 뜯어지면 최애가 나온다고 하잖아. 잘 뜯어지는데? 안 뜯어진. 우리 찬이 거기 있니? 어? 사공지? 에? 저번에 뽑았던 거 있었던 거다. 정한이가 나왔네. 아이고야. 새로운 거 뽑고 싶어. 새로운 거. 정한이랑 슈아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뽑을까? 여기 아, 나올 것 같아. 아 느낌 왔어. 나 포착고 뽑고 싶어. 내가 뽑아? 아니야 뽑아. 느낌 오상을 뽑아야지. 아니 이거 줄였으면 좋겠다. 나 찬이를 뽑은 적이 없어. 내 손을 못 믿겠어. 이게 뭐라고 씨. 같은 장면 아니야. 심지어 다른 데서 샀어. 다른 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안 뽑아봤더네. 오늘 투지도 샘플만 갖고 싶은데. 근데 뭔지 어? 알지? 이렇게 말하면 꼭 그 친구가 찾아오는 거. 아 봤어? 어? 뭐야? 뽑고 싶다던데 드디어. 드디어 다른 친구가 나왔어. 아 내가 오늘 다른 데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 포착코 언제 한 7층 안에 뽑은 캐로피. 내가 볼 땐 그냥 포착코 그 사장님한테 빌어가지고 저 이거 파시면 안 돼 이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귀엽다. 드디어 해가 나왔다. 애초로 벗어야 되나? 벗어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인가? 물온도는 적절하신가요 손님? 물온도 원이네요. 한 분만 기다리세요. 뭘로 들어갈까? 먼지도 들어갈래? 와야겠다 그냥. 언니 대박.
이리 와봐. 과시민규가 왔다. 좋냐? 좋냐? 이 구겨진 애는 밖에 들고 다녀야겠다. 이왕 구겨진 거 나와 멋진 세계를 한번 보자꾸나. 멋지다 멋네. 반달민규. 못 꾸미겠어. 그만하고 싶어. 마인더 대지를 샀습니다. 이거 여기서 샀어요. 위치품 보다가 그냥 판매하시는 분이 있길래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 샀어요. 예쁘더라고요. 오호 예쁘다. 이거 회실인가 보다. 회실 아니고 판매자님의 실수 아닌가? 이거 원래 다섯 개인가? 이렇게 16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장이 더 왔네. 너무 예쁘네요. 이 두 세트를 산 건 하나는 호프가 달라고 해서 호프 줄 거고. 메인이 너무 시끄럽겠네. 우선은 한 세트만 샀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분의 돼지도 예쁜 게 있으면은 그냥 추가적으로 계속 한 세트씩 사보려고. 네, 그렇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둥기와 택배빵. 준둥이 먼저 해볼게요. 준둥이 두 개가 왔는데 하나가 좀 엄청 부실하게 왔어요. 지금 빵꾸도 나있고. 까볼게요. 이거는 아이노치카라랑 아타카. 이게 이즈 예이 버전이었나? 아이노치카라를 모으고 싶었는데 그냥 겸사겸사 같이 판매하시길래 두 개를 같이 샀습니다. 예쁘네요. 아타카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볼 생각은 없었지만 이거 뭐게? 먹지 않았어? 이거는 유맥마이데이 독양입니다. 귀엽죠?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어쩌다 보니 사게 돼서 영광이다. 와, 이제 도겸이 포카가 어느 포카보다 많았어. 그리고 대망의 레전드 택배. 문 앞에 택배가 와있는데 택배가 이렇게 약간 뜯어진 채로, 제가 뜯은 거 아니고 이렇게 뜯어진 채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니버셜 이동포 공차를 탄 거고요. 이거는 호시랑 도겸이를 탔는데 호시랑 도겸이가 온 거 같네요. 랜덤이라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재팬도 탔는데 위버스 재팬은 아직 배송을 시작을 안 한 것 같고. 쇼피도 탔는데 쇼피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세트는 미개봉으로 받았고 이건 사실 모아가지고 이미 다 처음 분절 타봤어요. 유니버셜 뮤비착이라서 타봤는데 호시만 타려고 그랬는데 호시를 타고 나니 도겸이가 예뻐서 도겸이를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잘 잡았어.